채팅창에 나중에 한 몇 주 지나니까 채팅창에 보고 형 이제 방송 키나 방송 키나 방송 키나 그러면 내가 방송 켜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애들이 태기가 방송 하자마자 내 방으로 다 오고 그랬지. 근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태희가 한 5천, 3천 뭐 이렇게 막 보고 있었으면 낙수 효과가 크지 않았어. 처음에 방송할 때 한 10명 막 13명 그래도 막 채팅창에 내가 이 게시판에서 논 게 있으니까 그 게시판에서 맨날 같이 놀던 친구들이 내 의리상 보러 들어오는 거야. 30명 그러다가 한 막 일주일 지났어. 한 50명 막 한 달 정도 지났어. 80명, 90명. 와, 나도 이제 100, 와, 나도 이제 100명 좀 있으면 본다, 오예. 100명 본다. 막 이런 생각으로 막, 씨발, 존나, 나 이제 100명 보는 그런 존나 큰 스트리머, 나 이제 그거다. 막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, 웬걸?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, 100명 정도, 200명 이렇게 해도 돼. 200명 늘자마자 바로 300, 400, 500이 그냥 팍 늘더라고. 그래서, 어, 이거 왜 이러지? 어, 왜 이렇게 늘지? 이러고 있으면서 막 그때 당시에 막 텐나하고 막 이러면서 막 700명, 800명까지도 막 가고 그리고 그 A사에서 가장 그 주에 인기 있는 인원 뭐 10명, 뭐 15명 이 사람한테만 막 주는 막 플래티넘 그런 등급이 있었어. 그 순위 안에 들어가야. 그래서 막 그 순위 안에 막 들어가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어이 천상계인 거야. 그리고 막 아프리카 아니 그 A사 막 12위까지 찍고 막 이러니까 너는 막 너무 신기한 거지 그 세상이. 그때 만약에 태기가 계속 그 일본에 우선 갔어야 되긴 하지만 학교 때문에 일본에 갔어야 되긴 하지만 일본에 가지 않고 계속 그 했다면 방송을 했다면 정말 지금 내가 범접도 못하는 뭐 지금도 범접 잘 못하지만 범접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. 그래가지고 어 그 중간에 이제 막 빼먹었는데 어 그렇게 되고 이제 대가리가 컸다 생각한 것도 있고 외부에서 이제 압력이 막 들어와서 아니 왜 거기 있냐 나오면 너가 더 커질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시청자들도 푸시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런가? 그래서 내가 태기한테 태가 나 우주 여행 좀 갔다 올게. 약간 사람들이 우주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처럼 나 다시 돌아올 건데 나 다 밖에 나가서 뭐 실험 좀 해보게. 우주 여행 좀 갔다 올게. 뭐 뭔 소리야 형? 어. 클럽을 나갔다 올게. 그래서 클럽 그때 바로 나갔지. 나가자마자 시청자가 600명, 700명에서 갑자기 200명, 100명으로 줄어버리는 거야. 그래서 어? 어 씨발 망했다. 사람들이 막 다 욕해 막 개봉어 이 개새끼 키워놨더니 나가고 이 쌍놈 새끼 뒷얘기를 모르니까 태기랑 나랑 한 대화를 근데 태기는 날 계속 잡았어. 형 그래 나가지 마 왜 나갈라 그래 뭐하러 나가 막 이랬는데 아니 나 나갔다가 잠깐 들어올게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그래 어 나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뭐 말리지는 않아 형 뭐 내가 뭐 억지로 뭐 형 잡고 뭐 그러진 않는데 괜찮아 그래서 어 아예 진짜로 나갔다 진짜 다시 돌아올 거야 진짜 돌아올 거야 바로 돌아왔지. 그래가지고 어 욕 존내 먹고 들어와서 시청자 반땡 돼가지고 다시 200명 300명의 세계로 다시 빠져가지고 어 인생 존내 지옥불로 굴러다니다가 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서 꾸준히 하자 그러고서 꾸준히 쫙 하고 있는 찰나에 한 1년 반 하는 찰나에 갑자기 이제 졸업을 했어 학교를. 자 내가 방송하고 있는 건 내 친구들도 몰랐고 우리 부모님도 몰랐고 심지어 형제인 우리 형도 몰랐어. 형이랑 내가 제일 친한데 아무도 몰랐어.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방송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몰랐단 말이야. 그래서 방송을 할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. 그래서 이력서를 쓰고 어 처음에 이제 역삼동에 있는 그 헬스장에 들어갔죠. 그래가지고 체대 나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스카웃이 돼서 경기권에 있는 다른 데로 스카웃이 돼서 어 넘어갔어요.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
트레이너 안 하고 FC라 그래서 상담해주고 티켓팅하는 거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. 그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때야.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시에 끝나요.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1시에 끝나는데 마감까지 다 해서 청소 다 하고 밤 1시에 끝나는데 밤 1시부터 술을 먹어요. 술을 한 4-5시까지 마셔.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씻고 자고 2시간, 3시간 정도 자면 8시잖아. 그럼 일어나서 다시 출근해. 그리고 그 일과 중에 나가서 태양빛에서 정장 입고 찌라시 뿌리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상담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죠.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한 7-800만원까지도 벌었어요. 그때 제가 스카우트에서 오면서 직책이 팀장이 되고 그래서 제 통장에 꽂히는 돈이 한 달 일하고 나니까 700만원이 딱 꽂히더라고. 내가 사회생활 시작한 지 그게 한 6개월 7개월 만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니까 26살 그때쯤에 그래서 그때 방송을 못한다고 내가 종방이라 그러고서 방송을 끊어버렸어. 그냥 방송을 못한다고. 그래서 그냥 방송 그거 안 없애고 종방입니다 그래서 종방 마지막 방송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사회로 가려고 지금의 노지처럼 그렇게 하려 그랬지. 갔지. 근데 거기서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래 매달 700만원 찍히는데 막 700만원 800만원 찍히는데 돈이 돈같이 안 보이는 거야. 진짜 내가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맨날 수행 맞았어요. 진짜 가가지고 막 점심 먹고 오겠다고 그래서 점심 잠깐 깔짝 먹고서 가서 빨리 수액 좀 놔달라 그래서 수액 맞고 일찍 가서 수액 맞고 막 그러면서 일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 몸이 못 버티겠으니까 돈이 돈으로도 안 보이고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막 진짜 이게 막 보상 심리 때문에 내가 이걸로 뭐 쇼핑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막 맛있는 거나 먹자 그래서 맛있는 거 막 먹고 막 이러면서 사는데 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. 존나 힘든 거야. 그래갖고 되게 지금 멘탈이 완전 거의 나가리가 돼 있는 상태에 한 4개월 만에 멘탈이 아예 나가리가 된 상태였는데 타겟팅을 못 친 거야. 이제 뭐 우리 센터에서 1억까지 1억 원어치 티켓팅이 나오면 내 밑에 6명이 있었어요. 그 6명하고 나까지 7명이서 그 티켓팅을 해서 1억 원어치의 그 티켓팅을 끊으면 회원 티켓을 수익을 내면 그러면 돈을 뭐 몇 프로를 나눠주겠다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계획서에 써있어. 그게 없으면 기본급 90이야 내 밑에 있는 애들 더하고 기본급 60, 70이고 내가 그렇게 미친듯이 일하고서 막 사람들 티켓팅하고 개짓을 하고서 했는데 타겟을 못 쳤어. 타겟이 뭐 한 500인가 좀 모자랐어. 500, 600 모자랐어. 월급 딱 들어왔는데 100만원 들어온 거야. 밥값이랑 해서 110인가 100만원 정도 되게 들어온 거야. 한 달 족빠지게 일했는데 그래서 멘탈이 딱 나갔어. 사장한테 못 다닌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못 다닌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대. 난 내일부터 당장 안 나온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. 그런 거 안 되는 거 없고 그 내 밑에 애들이나 내 돈 챙겨줘라. 나 그 110 그 안 받는다. 내 진짜 족같이 일했는데 내 그 받을 만큼 내가 진짜 자존심이다. 내가 받고 싶지 않다. 안 받아. 안 나가. 안 나왔어. 그래갖고 그냥 끝내버렸지. 그냥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방송을 깔짝깔짝 했죠. 방송을 깔짝깔짝 하면서 한 또 6개월 뭐 이렇게 집에서 맨날 있고 눈치 보면서 막 6개월 1년 거의 그렇게 있었지. 방송하면서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야. 그래서 27살 될 때쯤에 그 친구네 집에 고물상을 했어요. 그래서 야 나 고물상에서 일할래. 친구도 그래 너 놀고 있는데 고물상에서 일해라. 우리 가게에서 일이나 해라. 그래서 나 거기서 일할래. 그래서 가게 가서 일했어. 그래가지고 고물상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일했죠.
아침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고물상 출근해서 6시 반 이때부터 그다음에 저녁에 한 5시 6시에 퇴근.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개월을 일했어요 고물상에서. 그래서 내가 살면서 언제 이렇게 힘들고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최말단이라 생각하는 그런 데서 일을 해보겠냐 해서 그때 일을 했는데 그때 진짜 좀 많은 걸 느꼈어. 되게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때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.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. 내 지금 하고 싶은 거 뭐야? 사장질 하고 싶어. 사장질 하려면 뭐가 지금 제일 좋아? 쫙 알아봤어. 뭐 PC방을 그 인수해가 반값을 대출 받아서 그걸로 반값 인수해가지고 뭐 PC방 인수해서 시내 한가운데 있는 거 PC방 내가 인수해서 하려고 PC방 야간 알바 하면서 그 계산하고 막 그런 걸 그 엄청 진짜 썼어요. 그리고 그 사장하고 계속 계약서를 주고받거니 주고받거니 하면서 수정하고 빼고 넣고 수정하고 빼고 넣고 그걸 한 3-4개월 했어. 근데 어느 순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야. 이거 내가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내 수당밖에 안 떨어져. 내 월급, 내가 이름이 사장이라는 것만 있지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내가 져야 되고 반반씩이라고 하지만 내가 져야 되고 이 금액을 투자를 해서 내 월급밖에 안 나오면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안 한다. 그래서 파이 버렸어. 그 마지막에 그 계약서도 좀 마지막에 좀 아주 이상하게 이기적으로 갖고 와서 그냥 치워라 안 한다. 그래서 안 했어. 그리고 나서 핸드폰이 갑자기 막 여러 군데 막 생기는 거야. 너도 나도 다 핸드폰 하는 거야. 막 친구들 막 핸드폰 하고. 내 친구 중에 이제 뭐 용산에서 핸드폰 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. 그래서 그 친구가 나랑 야 너 할 거 없으면 나랑 핸드폰이나 할래? 그래서 아 그래? 그럼 너가 핸드폰을 좀 할 줄 알아야 돼. 팔 줄 알아야 되는데.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배울게. 그래서 핸드폰 또 매장 가가지고 한 6개월을 배웠어. 그래갖고 그걸로 갔다가 이제 친구랑 같이 해서 핸드폰 장사를 시작을 했지. 근데 뭐 역시나 친구랑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랑 동업하면 안 좋은 게 이거 하나예요. 다른 거 뭐 다 좋아. 우회도 좋고 다 좋았어. 친구랑 다 좋았는데 하나. 야 청소하자. 아유 뭔 청소를 해. 안 해? 안 해. 너 해. 안 하지. 야 우리 오늘은 여기 좀 앞에 매대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뭐 하자. 한 명이 아니, 안 해. 안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매장이 1년 전에 들어왔을 때 사진 찍은 거하고 1년 전에 그 가게를 나한테 그 인계해주던 그 사람이 꾸며놓은 그 매장 사진 찍은 거하고 내가 나갈 때 그 사진 찍은 거하고 씨발 폐허가 된 거야. 1년 지나니까. 그리고 초반에는 지인들이 많이 와서 해줘가지고 많이 팔아서 이익이 남고 수익이 나고 그래서 막 서로 돈 가져가고 막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월급보다 많이 가져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 정확히 장사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. 그냥 똔똔치고 나온 거야. 그냥 내가 한 달에 회사 들어가서 월급쟁이로 월급 받으면서 그냥 한 뭐 100만원 뭐 150만원 이렇게 받으면서 한 그냥 그런 월급쟁이로 끝난 거야.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. 이제 뭘 해야 되나.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생각하는 거지. 와 씨발 내가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되냐. 아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뭘까. 내가 진짜 뭘 좋아할까. 뭘 재밌어 할까. 막 생각을 했어. 친구들이랑 노는 거? 친구들보다 더 노는 걸 더 좋아하는 노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야? 친구들이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갔을 때 왜 안 나갔을까? 뭐 영화 보거나 노래 듣고 있거나 뭐 게임하고 있을 때야. 그래 영화 노래 게임 이 셋 중에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?
영화를 찍어? 노래를 불러? 게임을 게임?